어라, DJI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걸 매번 다시 연결해 줘야 된다고? 안녕하세요, 리글입니다. 이번에 DJI 오즈모 모바일 7 프로를 구매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촬영이 필요한 때 짐벌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알리에서 구매한 짐벌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 전에는 페이유 짐벌, 호엠 짐벌, 주로 가벼운 거 위주로 잘 사용했습니다. 짐벌을 구매하려고 알아보면서 다양한 회사의 짐벌들을 비교하고 고려해보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까지 완벽한 스마트폰 짐벌은 찾지 못했어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대부분 아이폰 친화 적이더라고요. 저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비싼 아이폰까지 또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짐벌을 구매해서 내 용도에 맞춰서 잘 사용해 왔습니다. 제 기준은 그리 높지 않아요. 가볍고 휴대에 간편한 거,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거. 이런 짐벌로 제가 무슨 특별한 기법의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영상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만족하면서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이 오즈모 모바일 7 프로를 구매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AI 트래킹 모듈에 DJI 마이크 미니가 수신이 된다고 해서 이게 정말 편할 것 같아서 구매했는데요. 사실 오즈모 모바일 7 프로가 선보이는 AI 모듈과 미니 조명, 확장 로드, 내장 삼각대, 자동 전원 모두 이미 이전에 타사 짐벌을 통해서 선보여졌던 기능들이기 때문에 별다른 감흥은 없었어요. 정말 이 작은 마이크 연결 하나 때문에 구매한 건데, 연결을 해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네요. 연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트래킹 모듈과 스마트폰에 USB 케이블을 연결하고 DJI 마이크 미니에 송신기대를 준비해서 모듈에 있는 페어링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LED가 녹색이 깜빡깜빡 거릴 때 송신기에 페어링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파란색과 녹색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연결된 겁니다, 지금. DJI 마이크 미니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송신기 두 개를 들고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가 멀어지면 당연히 녹음이 작게 되거나 잘 안되겠죠. 자, 확실하게 녹음이 잘 되고 있고요. 음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충전 케이스에 송신기를 한번 넣어 볼게요. 모듈의 LED가 꺼진 걸 확인했죠? 다시 송신기를 꺼내면 연결이 안 돼요. 어라, DJI가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다시 연결해주는 걸 몇 번 반복을 해도 자동으로 재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매번 다시 연결해줘야 된다고? 촬영할 때마다 이걸 계속 연결해줘야 된다고? DJI가 그럴 리 없어. 그래서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바로 충전 케이스에 담으면 패키지에 있는 이 수신기랑 다시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꺼냈을 때 재연결이 안 되는 거죠. 다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깜빡거릴 때 페어링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파랑, 초록,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연결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송신기의 전원만 재부팅 해볼게요. 껐습니다. 모듈도 꺼졌죠. 다시 전원을 켜면 연결이 됩니다.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다면 충전 케이스에 있는 수신기를 꺼내서 따로 빼두고 송신기들만 충전 케이스에 넣었다가 다시 빼보겠습니다. 재연결이 잘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원래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 포켓3나 액션5 프로에 DJI 마이크 미니 송신기를 한번 연결해두면 충전기에 수신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재연결이 잘만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블루투스와 수신기 연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제가 오즈모 모바일 시리즈는 이번이 처음이라 상당히 기대했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이 멀쩡한 DJI 마이크 미니 패키지를 수신기만 따로 빼놓고 다니기엔 좀 그렇잖아요. 풀 패키지가 아닌 이 송신기만 따로 구매한 거면 상관없어요. 같이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직접 연결을 해보니까 이 모듈과 스마트폰을 케이블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 좀 번거로워요. 이럴 거면 그냥 수신기로 연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짐벌 모터의 균형이 걱정되거나 수신기 장착한 형태가 마음에 안 들면 아예 다른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도 돼요. 이런 마이크는 C타입 수신기가 굉장히 간편한 형태이기 때문에 무게에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 7 프로에서 선보이는 기능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자면 AI 트래킹 모듈의 트래킹 기능은 굉장히 부드럽고 잘 됩니다.
미모 앱을 거치지 않고도 아이폰이 아니어도 활용하기 좋아졌어요. 제스처 기능까지 분명 편하고 필요에 따라서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은 이미 기존의 타사에서 먼저 시도했던 기능이기 때문에 참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DJI라서 안정적으로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런 트래킹 기능들을 많이 사용한 적이 없어요.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들을 촬영하다 보니까 트래킹 기능이 오히려 방해가 돼요. 편집할 때 중간중간 불필요하거나 뜨는 부분들을 모두 잘라내는데 그러면 이어진 화면의 위치가 계속 바뀌게 돼서 오히려 영상이 정신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트래킹 기능에 혹하셔도 내가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본인의 촬영 상황에 꼭 필요한지 한번 고려해 봐야 합니다. 뭔가 행동을 표현하는 그런 영상 촬영이라면 트래킹 기능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미니 조명도 어두운 환경에서 셀피 촬영할 때 분명 유용하거든요. 촬영할 때 조명을 이렇게 세팅하잖아요. 이 조명의 위치가 중요하단 말이죠. 이 카메라의 렌즈보다 아래쪽에서 비춰지는 조명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예 어두운 상황이 됐어요. 자, 조명을 켰는데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조명을 강하게 켰는데 이 느낌이 뭔 느낌인지 아세요? 조명이 아래쪽에서 비춰지는 이 느낌이. 자, 다른 조명을 가져왔는데 조명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비춰주면은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아이고, 무서워. 조금 더 강하게, 더 자연스럽죠? 아래쪽에서 비춰주는 것보다 위쪽에서 비춰주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세로 촬영을 요새 많이 하니까 어쩌면 그럴 목적으로 이렇게 아래쪽에다 한걸 수도 있는데 이 모듈을 아래쪽뿐만 아니고 위쪽에다가도 장착을 할수 있게 해줬다면 조명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어서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확장 노드도 있죠? 길게 연장해서 화면의 각도를 정할 수가 있고 들고 다닌다면 화각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 확장 로드는 무조건 좋습니다. 꺾을 수 있는 게 정말 좋아요. 들고 다니면서 셀피 촬영할 때 내 손목에 부담이 덜 가니까 그 점이 정말 편해요. 기존의 짐벌들을 사용했을 때는 손목을 이렇게 해야 해서 진짜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내장 삼각대, 이미 다른 짐벌을 통해서 선보여진 건데 DJI에서도 나름 괜찮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다시 집어넣을 때 이게 좀 불편해요. 넣을 때 뻑뻑하니까 한 번에 밀어서 넣으려고 하면 까딱하다가 손이 찝힐 수도 있습니다. 피볼 수도 있으니까 살살 치면서 넣어야 돼요. 사실 이 내장된 삼각대 방식이 빠르게 사용할 수 없어서 기동성이 좀 떨어집니다. 물론 이 미니 삼각대를 나사선으로 돌리면서 장착하는 이 기존의 방식이 기동성이 썩 좋지는 않죠. 돌리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퀵 릴리즈 액세서리를 사용합니다. 미니 삼각대를 그냥 꽂기만 해도 되니까 뺄 때도 간편하죠. 물론 이대로는 내장 삼각대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봉인한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미니 삼각대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삼각대에도 퀵 릴리즈 부품을 달아놓으면 짐벌을 빠르게 장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촬영하다가 내가 돌아다니면서 찍어야 되겠어. 근데 이 삼각대는 이 위치에 그대로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냥 이대로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탁상 위에다가 잠시 올려놓고 찍고 싶어. 그러면 미니 삼각대를 꺼내서 장착하고 탁상 위에 올려놓고 찍다가 다시 삼각대에서 촬영을 하고 싶어 하면 다시 빼고 그냥 장착하면 아주 편리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유동적으로 촬영을 해야 될 때 이 짐벌을 탈착하고 싶으면은 돌려야 되고 아니면 이 내장 삼각대에 있는 상태에서는 내장 삼각대를 다시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니까 그게 좀 많이 불편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유동적으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면 천천히 준비해도 상관이 없죠. 내장 삼각대 빼고 끼고 하는 게 뭐 얼마나 오래 걸린다고. 근데 저는 스케치 촬영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촬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준비 과정을 최소화해 해야지 중요한 장면들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촬영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장 삼각대는 개인적으로 불호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짐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만약 내가 어디 여행 갈 때 이 짐벌만 가지고 간다면 미니 삼각대 안 가져가도 되니까 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미니 삼각대가 뭐 엄청 큰 짐도 아니고 요 정도 사이즈인데 이것조차 가지고 다니는 게 불편할 거라면 이런 스마트폰 짐벌이 아니라 그냥 액션캠을 가지고 다닐 것 같아요. 훨씬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찍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뭐 사람
호불호마다 촬영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어서 이거는 호불호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제가 이 짐벌을 구매한 목적이 DJI 마이크 미니의 간편한 연결이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불편한 거잖아요. 그냥 방출할까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다른 유용한 부분들 때문에 잘 사용해볼까 싶기도 하고 어쩌면 펌웨어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후속작에서 개선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로 참 애매하게 됐습니다. 제가 DJI 포켓 3뿐만 아니라 포켓 2 때도 잘 사용했고 액션캠도 액션 3, 액션 4, 액션 5 프로까지 다 사용했고 DJI 마이크 2 그리고 DJI 마이크 미니 모두 나올 때마다 내돈내산으로 구매해서 영상으로 계속 리뷰할 정도로 매우 잘 사용하고 있는 DJI 팬인데 이번 오즈모 모바일 7 프로만큼은 미완성작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이것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냐 하면 스마트폰 짐벌들 다 거기서 거기라서 아직까지 포켓3 같이 스마트폰 짐벌 중에서 이거다 싶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언젠가는. 매년 신제품이 나올 정도니까 다음에 개선이 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짐벌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